조동연이라고 부를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데 죄가 된다니. 이런 선례는 대한민국에 남겨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히 부탁드리고 싶어요. 저를 위해서가 아닌 이 피해자가 피해 내용을 언급조차도 하지 못하는 이 불합리한 현실에 반대하신다면 탄원서를 써주세요. 안녕하세요, 지구인 가족 여러분. 지구인 자연농장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세나. 저는 곰씨. 저는 울바입니다. 여러분, 지금 재판 선고를 받고 많은 분들이 탄원서도 써주시고 하셔서 이 결과를 공유해야 할 것 같아서 차에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네, 도동연 재판 네, 선고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사랑하는 지구인 가족 여러분들이 총 549장의 탄원서를 써주셨어요. 이게 정말 감사한 숫자죠. 어쩜 네, 저희 매번 내면서 너무 감동받았었고요. 지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 네, 계속하면서 했습니다. 혹시 그 본인 아니신데 다른 분 것까지 같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혹시? 당사? 네. 본인이 이제 들어오셨는데 아니면 이제 그 본인이 아니면 편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네? 뭘로 제출해야 된다고? 우편으로만요? 네, 본인 아닌 경우 일단 다른 분도 한꺼번에 들어준다는 얘기야. 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변호사한테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심지어 탄원서 폼에다가 서명만 해도 같이 제출할 수 있는 거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제출하시는 분이 다른 분이 그 이거를 제출한다는 걸 여기서 확인해 본 거잖아요. 아, 여기 저런 거 본인이 다 해가지고 다 하셨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네? 주민번호랑 다 전화번호랑 주민번호랑 이런 것도 다 적어주셨는데 내용도 다 틀려요. 아니 본인이 다른 분이 이제 작성해가지고 서명까지 다 받았나요? 네. 그 제출인장 작성을 하셨어요? 아니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변호사한테도 얘기 들어본 적 없고 아니, 인터넷 그 어디에서도 네. 그런 얘기 없었는데 위임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이세요? 예, 제출할. 그럼 지금 앞으로 제출해야 될 게 그거 다 위임장을 받아오라는 말씀이세요? 제출하시려면 제출 위임장을 작성을 하자는데? 제출 위임장 양식 주세요. 받아오게요. 특별한 양식은 없어요. 아니 그럼 그럼 이거 지금 탄원서 받아온 거 내지 말라는 말씀이세요? 자필이고 막 이런데. 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난 도대체 무슨 의도신지 되니까. 모르겠는데. 다른 분이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제출을 위임한다는데 그. 위임장 정도로. 위임장을 받아야 되는 법적 근거 좀 알려주세요. 탄원서를 제출하시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예예. 예, 예. 제가 탄원서를 지금 처음 제출하는 게 아닌데 탄원서를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시니까 탄원서에 위임장이 첨부되어야 되는 예, 법적 근거 좀 알려주세요. 형사 사건인가요? 예, 형사 사건이에요. 재판 들어갔어요. 여러분 사랑으로 갖다 탄원서를 내신다는 거예요? 예. 네. 그러시면 한꺼번에 하시고. 그 학원번호 일일이 다 써야 된다고 하셔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낸 적 없는데 내라고 하셔서 지금 제출자가 지금 오신 분이 본인이시고 네네. 그럼 본인이 제출한 걸 내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시면 무리 없을 것 같아요. 탄원서 60장 오늘 제출하고 왔습니다. 뭐 안 받아주려고 하는 뭐 그런 실망이가 약간 있었는데 늘 그렇듯이 네 강력하게 항의하니 바로 받아주네요. 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원서 또 제출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분증. 네네 지금 어제도 탄원서 갖고 왔던 김혜진인데요. 오늘도 61명 거거든요. 꼭 제출 부탁드려요. 남원 법원아키입니다. 오늘도 결론의 토끼 녹음 신청서와 무려 101인의 탄원서 들고 왔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하는 거죠. 예? 재판장 안에서만 권한 거 아니에요? 법원 시선. 법원 시선.
그 재판장만을 제외하고는 다 촬영 가능하더라고요. 저희가 작년에 이혼 사건을 저희가 했거든요. 네네. 방송 촬영이라든지 중계 촬영 하게 되면 네. 저희가 촬영 허가증을 끊어주게 돼 있어요. 저희는 방송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태 여기는 안 돼요. 뭐 규정을 보여달라고 하면 제가 보여드릴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아, 네. 아, 오늘은 별일 없이 잘 제출하고 오나 했는데 보안 검색대? 보안 경비원. 네네. 예, 그분들이 저희를 저지하시고 촬영한 영상을 지우라고 하셨어요. 관련 법규를 물어보니 대법원. 네, 여기는 남원이고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이지 대법원이 아닙니다. 대법원 법규를 가지고 와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청에 들이댄다라는 것은 솔직히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저는 법에서 보호해주고 있는 저의 권리를 네 열심히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탄원서 제출하러 남원 법원에 왔는데요. 아, 여러분 또 탄원서를 내려왔습니다. 오늘 찐뽕이 다 함께. 오늘은요 탄원서뿐만 아니라 이렇게 칭찬 인증서 무려 남원시장 이환주 씨한테 받은 저의 상장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탄원서 총 65인 탄원서 제출할 거예요. 탄원서 오늘 65장 마저 제출하고 왔습니다. 총 307장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탄원서를 84인. 네. 자 오늘도 103인의 탄원서 받았습니다. 탄원서 또 제출하러 왔습니다. 494장 제출했고요. 오늘 55장 포함해서 그간 제출한 탄원서는 총 549장입니다. 너무 멋지네요. 네, 제출 잘하고 오겠습니다. 네. 이 재판에 대해서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영상 더보기란에 유튜브에서 연락이 와서 전모 씨 얼굴을 싹 지웁니다. 도둑년의 인권도 보호하는 멋진 유튜브라는 글을 적었다가 모욕으로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적었던 당시 유튜브상의 그 영상에는 전모 씨의 이름, 얼굴, 전 씨의 그 어떤 것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요. 네, 당연히 그 해당 영상도 증거로 제출을 했습니다. 판결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러분? 네, 예상했던 대로 네, 남원 씨의 판사는 저의 주장을 단 한 줄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 영상에 제가 도둑년이라고 말했던 사람의 얼굴도 없고 이름도 없고 네,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욕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욕죄가 성립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유는 나의 유튜브 이전 영상에 함께 투쟁하던 당시에 그 뉴스와 방송 영상에 전 씨 얼굴이 그대로 있었다는 이유로 아니 그거는 왜 지워야 되나요? 사랑하는 지구인 가족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온 전 씨가 그 전 씨인가요? 그 댓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모욕죄가 성립을 한대요. 아니 앞으로의 모욕죄는 내가 살아오면서 썼던 글과 했던 모든 행동이 다 포함되어서 받아야 되는 재판인가요? 내가 올렸던 영상과 글에 문제가 있으면 그 영상과 그 글만 가지고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올렸던 모든 영상과 모든 글들을 다 종합해서 받아야 되는 그런 범죄였던 거예요? 모욕죄가? 저는 사실 당연히 이 판결에 불복합니다. 원래 받았던 거는 벌금 50만 원이었는데요. 지금 벌금 30만 원으로 깎였어요. 나의 주장을 단 하나도 들어주지 않으면서 벌금을 왜 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불쌍했나? 아니 불쌍하면 5만 원쯤으로 깎아주지 30만 원은 또 뭐 하자는 액수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30만원이나 50만원이나 힘들게는 매한가지인데 말이죠. 당연히 저는 2심 아무 안되면 대법원까지 가야죠. 아니 제가 최근에 검사에게 빨갱이라고 했는데 무죄가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검사한테는 빨갱이라고 말해도 죄가 되지 않고 저는 영상에 얼굴도 나오지 않고 확인되지 않는 불특정 다수의 전씨 얼굴을 지웁니다. 도둑년 그 글을 썼다는 이유로 저는 유죄가 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둑년을 도둑년이라 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내가 유죄인 이유는 전 씨가 차를 훔쳐간 것으로 형을 확정받지 않았고
맞기 때문이라네요. 이거 이런 식으로 판결되면요, 저 이 이후에 제가 이 도덕량 재판을 치열하게 싸우는 이유가 사실 있습니다. 이 이후에 제가 사기꾼 김씨를 사기꾼 김씨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또 고소를 당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기꾼을 사기꾼이라고도 못 불러요. 검사는 빨갱이라고 불러도 되는데요.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법이 형평성이 없는 거죠? 아니, 내가 남원 시장과 싸우고 있으면 내 입에서 나온 말은 무슨 말이든지 간에 다 죄가 되는 건가요? 이게 유튜브를 하고 있는 제 입을 막으려는 의도가 아니면 뭐겠어요. 제가 사실 이거 말고도 지금 고소당권이 여러 개 있는데, 뭐 기레기라고 했다고. 아니, 기레기 이미 대법원 판례도 나왔는데 그런데도 더 또 조사 받아야 돼요. 이런 것들을 자꾸 고소를 받아주고 기소시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지구인 피말려 죽이기 아니겠습니까? 아니, 나 이러다가 지금 저 남원에 온 지 6년째거든요? 뭐 전과 5개 되겠어요, 이러다가. 아니, 이게 무슨 사기당한 것도 서러운데, 이 사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과정에서 내가 유튜브를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까지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되는 것인지 참 참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저 오늘 그 판결문 달라고 신청하고 왔고요. 형사 판결서 등결란 복사 제한 신청하는 뭐 이런 것도 하나 주더라고요. 이제 전주지방법원이니까 달라질까요? 모르겠습니다. 보통 보면은 판사들은 번복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네, 글 읽으려고도 하지 않고. 하지만 이렇게 끝냈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주장하는 것들을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게 하려고, 내 입을 막으려고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저는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있다면 달게 벌을 받을 각오를 하고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벌을 받을 만한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는 거에는 결코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알려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난 재판에서도 상대방이 증거를 낸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뇌피셜로 추측해서 상대방 무죄해 줬거든요. 아니, 진짜 너무 어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디모땡 판사,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판사는 증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남원은 아니었어. 아니, 저는 진짜 이번에 판결 들으면서 진짜 너무 기가 막혔던 게, 지금 가족 여러분들이 단 댓글, 전모 씨 여기 얼굴 나왔는데 뭐 이제 시집 다 갔네, 그걸 왜 읽어요 나한테. 그거 내가 썼냐고요. 내가 쓴 댓글도 아닌데 다른 사람이 쓴 댓글까지 읽어가면서 지칭한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아니, 좋다고 함께 사기 맞았다고 함께 투쟁한다고 그런 뉴스와 방송에 나오는 영상 함께 찍어놓고는 제 얼굴을 왜 가려줘야 되나요? 네? 여러분, 제가 그거 지울 것 같으세요? 안 지워요. 저 죽는 그날까지 계속 올릴 거예요. 왜? 그거는 그대로 방송에 나간 영상이고 동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영상은 100번, 1000번 올려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 사람은 이렇게까지 진짜. 아니, 이래서야 남원에서 재판하겠습니까? 아니, 빼박 증거를 누가 봐도 확실한 증거인 제가 이미 전모 씨의 얼굴, 그 어떤 것도 나오지 않는 그 영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서 전모 씨 얼굴이 있으니. 아니, 이게 무슨... 아니, 언제부터 모욕죄가 내가 올린 모든 영상, 내가 쓴 모든 글을, 심지어 다른 사람이 쓴 글까지 모두 보고서 판단하는 죄가 된 건가요? 네? 아니, 내가 유튜브상에서 그 글을 올린 영상 그거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내가 인터넷상에 올린 모든 글, 모든 영상, 저의 모든 행적을 모두 추적해가지고 죄의 유무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죄를 만들려고 너무 고심하고 애쓴 흔적이 보여. 이 디모땡 판사 이름도 독특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안 까먹을 것 같아. 여튼 여러분, 이 심은 이제 전주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전주라고 남원 시장과 우리 사기꾼 김씨 그들의 힘이 닿지 않은 지역은 결코 아니죠. 아니, 하지만 대놓고 이렇게 어이없는 판결이 나오는 남원보다야 조금은 나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여튼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냥 저는 지금 남원의 모든 관공서와 사람들이 저희가 유튜브 하는 것을 단체로 합심해서 어떻게든 깔아뭉개고 저들의 하나의 목표, 지구인이 유튜브 하는 것을 막자. 그냥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만두겠냐고. 당신들 같으면 그만두겠냐? 네, 이것까지 안 하면 진짜 나 어느 날 조용히 소리 소문 없이 나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그렇지. 거야. 이 정도로 지금 저희가 되게 참담한 기분이에요. 네. 아, 진짜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고민한 그 판결 내용을 읽다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사실 이대로 간다면
진짜 저는 앞으로 줄줄이 고소당한 거 전부 유죄거든요. 아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아 그렇다고 기죽겠습니까? 제가 기죽지 않습니다. 저는 남원에서 뭐 법원에 몇 번 가서 지금 뭐 판결을 받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마음을 좀 많이 아는데 법정에서는 증거 위주로 싸워야 되는데 여기는 다 판사 머리에서 나온 뭐 소설 같은 뭐 추정하여 이렇게 판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법원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다 증거 위주거나 아니면 있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다 해야 되는데 다 그냥 자기 소설에서 나온 거를 추정해서 그렇게 판결을 하니까 판결받는 입장에서는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2심을 가고 2심에서는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남원에서는 저희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긴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좀 씁쓸하긴 합니다. 판결이 그렇게 나와서 다시 한번 또 참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저희가 국가상대 손해배상 소송 그 서울에서 하게 된 거 남원시청 변호사가 이송 신청낸 거 기각된 거 굉장히 기뻐하는 영상 올렸잖아요.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기뻐하냐 싶으셨겠지만 네 이러니까요. 아니 판사가 뭐 추정된다 생각된다 뭐 이러면서 판결을 내려요. 여러분 이거 동의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 왜 증거대로 안 하고 뭘 추정해 지가 뭔데 추정을 해. 사회 경험도 없으면서 아는 것도 없으면서 법 외에 뭘 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판사가 사회생활 경험 많아서 이것저것 다 알아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왜 정확한 증거를 갖다 줬는데 왜 추정을 해요? 증거대로 해야지. 너무 어이가 없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받는 모든 재판이 다 이래요. 추정한다 생각된다 증거는 뭐하고 아 증거는 왜 읽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다 귀찮나? 그럼 뭐하러 내게 제가 사실 이렇게까지 화가 나는 이유는 우리 사랑하는 지구인 가족 여러분들이 549장의 탄원서를 제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다라는 거 이게 너무 화가 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것은 모욕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지금 우기고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흔들리지 않은 증거를 갖다 줬음에도 불구하고요. 아니 도덕년이라고 부를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데 죄가 된다니 이런 선례는 대한민국에 남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대법원까지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즐겁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는데요. 새벽이 깊어도 여러분 아침이 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깜깜한 것 같지만 그래도 아침이 옵니다. 아무리 어둡고 천둥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아침은 옵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죽지 않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안녕.